많고, 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안산, 무슨, 여기 안산. 예, 저희가 안산. 안산갑입니다. 안산시. 예, 안산갑. 정식 명칭은 안산시갑. 예, 안산갑. 예, 안산이 원래 지역구가 4개 있다가 하나 줄어서 3개로. 네. 인구가 좀 줄었나 봐요. 예, 안산갑에 양문석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박수로. 예, 예, 인사 좀. 예,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양문석이 경선 직후부터 한 일주일 동안 또 양문석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걱정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후보로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그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 졸이게 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또 양문석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렸던 것들도 정말 죄송합니다. 17년 전의 글, 정책에 대한 글, 정치인에 대한 글이라고 해서 함부로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는 글은 결코 좋은 글이 아니고,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정제된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양문석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불쾌한 분노들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합니다.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격렬할수록 서로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 부탁한데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양문석에 대한 불쾌한 분노들, 이 부분들은 총선 뒤로 잠시 좀 미뤄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에서의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질책과 분노들을 제가 다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밟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먼저 그 어떤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 말씀부터 했잖아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인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약간 인연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막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감정은 갖지 않겠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어떤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때 심지어 노사모들도 대전에서 반대 집회를 한 일도 있어요. 혹여라도 개인적인 감정풀이가 아닌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직언이라고 보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안산 가벼운.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격렬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치열한 싸움들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쓴 글,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들 속에서 제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서울시청 앞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언론연대 제가 사무총장이었었거든요. 그때 어떤 시민단체도,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마저도 외면할 때 저희들이 먼저 이제 분향소를 설치했고, 그리고 그 분향소에서 정치 교실을 열면서 또 함께 많은 시민들과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문석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지역 감정 타파라고, 그리고 지역구도 타파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살아생전에 대한민국의 동서분열을 어떻게 화합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불쏘시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갔던
어떤 부산에서의 그 처절한 동서 그 갈등 속에서의 그 화합 시도 그 부분을 저는 경남에서 하겠다 하면서 경남에 가서 8년 동안 국회의원 두 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지사 한 분 떨어지는 과정들을 그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서 여전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그 심정으로 현재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 조직된 힘이 바로 당헌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악성 팬덤이고 천원짜리 당헌이고 정치 훌리건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높이 더 두텁게 쌓아가는 과정에 양문석이 헌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문석의 그 17년 전의 글에 대한 부분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네, 그래요. 뭐 제가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제가 분노를 계속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 정말 아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발 특히나 나경원도 했던 환상경제 같은 연극 이런 것들이 그때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논란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네. 거론하지 말고 안산 지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에 이제 경선을 했죠. 전해철 의원. 예, 예, 예. 전해철 의원을 지지한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예. 이제 이분들이 전해철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탈락한 후에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네. 지지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로하고 또 전해철 의원한테도 유례의 말씀 좀 전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 과정이 격렬하고 치열할수록 상호에 있어서의 상처의 골은 깊어지고 그 골이 쉽게 아물기 힘들다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권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아물게 하고 잠시라도 봉합할 수 있도록 할까 여러 차례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전해철 의원하고 통화를 할 수 있었었고요. 오늘 전해철 의원이 다른 선약 때문에 개소식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정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전해철 의원하고 양문석 관계가 1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또 전해철 의원을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지지했던 많은 분들과의 관계가 일정하게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 또 이제 일부는 민주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일부는 또 죽으러 양문석은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죽어도 양문석은 안 된다는 분들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토론을 하면 풀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양문석을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분노들을 듣고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러한 만남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여기 마이크가 비틀어져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예, 지금 전해철 의원도 저하고 인연이 2008년대. 네. 예, 제가 그 당시에 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신했을 때, 그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몇 번 만나서 유로의 얘기도 듣고 잘 아는 구면입니다. 제가 전해철 의원 페이스북을 제가 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분도 이번 경선 탈락에 대해서 유로 이야기와 함께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신반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예. 보셨어요? 예, 총선 승리를 기원한다라는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을 봤습니다. 네.
뭐 저 입장에서 그게 이제 경선 직후에 이제 나왔던 메시지였었고요. 예, 4일 전인가 올린 그런. 그리고 이제 경선 승처럼 남아서 이 끝난 바로 이튿날부터 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양문숙의 글이 이제 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까지 한 5일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양문석에 대한 언론의 그 이 수천 건의 보도들이 터지면서 전해철 의원이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뭐 전해철 그 의원하고는 이제 통화도 되고, 좀 마음이 놓이네요. 이제 시간 되면 한번 만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 또 드릴 거는 전해철 의원을 지지했던 안산에 지금 3선에 나 있으니까 오랫동안 지지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어떤 위로 말씀과 양문석이 어떻게 좀 지지해달라는 호소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 전해철 의원을 향해서 격렬하게 그 비판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많은 상처를 그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의 본질적인 영역인 정치 문제는 제가 강하게 비판했지만 정치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말 그대로 치열한, 어떻게 보면 노선 투쟁이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개혁의 방법론 속에서 투쟁일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치 영역의 그 싸움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대표 선수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팬덤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처가 없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풀어드리는데 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 분노들 잠시 좀 접어두시고 우리의 그 공동의 적이자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의 투쟁, 그 투쟁에 있어서 선거에서의 심판, 그리고 국회에서의 탄핵, 거리에서의 타도 투쟁에 수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선봉에 서겠다라는 약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중에 강경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발언? 타도라는 부분들은 끌어내린다라는 개념의 한자어 뭐, 때려서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용어니까. 네. 그럼 이제 양문석 후보께서는 지금 이제 안산에 어떤 기반이 있는 분이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네네.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오래 했고, 네. 또 뭐 출마도 여러 번 해서 낙선도 했고, 이제 정치 경험이 많이 있는 분 후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근데 안산에 오셨는데, 과연 안산을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내 당선된다면 안산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지 아직 파악을 좀 잘 못한 부분도 있고 파악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네. 이 부분에서 안산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안산 유권자를 향한 말씀 좀 해주시죠. 세월호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10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수많은 아이들을 덧없이 보내버렸던 그 치열한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있어서 세월호의 문제가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안전불감증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난 하는데요. 과연 저게 주차난일까?
안 그러면 안전불감증일까, 생명병치사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됩니다. 안산의 본호동, 그 다음에 사동, 여기에는 연립주택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80대, 90대의 독거 노인들이 보통 7가구, 8가구가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안쪽에서 불이 나면 차가 4차선에 삼중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불이 나면 몸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불이야 하고 나올 수 있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후를 이끌고 빠져나오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즉 주차난이 주차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수많은 인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치명적인 인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연하고 있는 불꽃들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의 문제를 주차 문제 해결의 영역이 아니라 안전불감증을 끊어내고 생명경시사상을 끊어내고 1순위로 좀 더 안전한 안산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좀 정치, 경제, 네. 외교, 안보 간략하게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지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조사한 결과 김건희를 싫어하는 사람이 75%, 네.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이 60%예요. 네. 결국 이번 선거에서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없으면 선거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김건희 네. 공동 정권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없이 탐사 취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김건희한테서 나온다는 건 서울에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일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독재 이걸 막고 경제를 살리고 종속 한일 유교를 막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하실 건지 저기 이제 그 개념부터 좀 그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 국어사전적 용어로 풀이를 하면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의 방식이 다양할 수 있겠죠.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에서 그들에게 압도적인 패배를 안김으로써 그 처벌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를 끌어내렸던 것처럼 거리에 함성과 촛불로 아예 타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검사 독재 정권의 개념은 타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국회에서의 탄핵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잘못했으면 처벌해야지요. 그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선거라는 국면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표를 찍지 않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 세력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심판이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말 그대로 승리하는 것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게 이 국면에 있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즉 그들의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부산에 가서 후보 5번을 만났는데 네네. 수영구의 장해찬 지역에 있는 후보하고 네네. 해운대 의리 내가 당선되면은 탄핵을 발의하겠다 했는데 그 후에 언론을 통해 보면 박지원 후보도 얘기했고 그 김용민 후보도 얘기했는데 어때요? 양문석 후보가 당선되면 네. 탄핵 발의를 앞장서 하시겠는지 한번 저는 기본적으로 그 탄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은요, 또 두 가지 측면의 그 성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탄핵을 하는 순간에 대통령 직무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그게 6개월 정도의 대부분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수용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과정이 한
검토 과정들이 한 6개월 정도 있는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보면 퇴학시키는 그 징계도 있지만 정학시키는 징계도 있거든요.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재적이라는 이러한 벌칙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탄핵의 과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가 일단은 유기정학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탄핵의 일환입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 처벌을 받는 게 유기정학이 될 수 있고 무기정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퇴학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유기정학, 무기정학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이 든 해초리로 때릴 수 있는 처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탄핵 문제는 양문석이 앞장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네. 명품 뇌물 또 주가 조작 또 뭐 학력 위조 등등 많은 논란이 있는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이제 특검이 좌절됐잖아요. 네. 이번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김건희 특검을 해서 저는 김건희는 감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네. 과연 양문석 후보가 당선되면 김건희 특검 어떻게 하실 건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다섯 가지의 윤석열 정권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체 양명주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세 개가 김건희 건입니다. 양명주의 양평 고속도로, 그 다음에 명품 백 수수 혐의, 그 다음에 주가 조작 혐의. 이게 이체 양명주의 세 가지가 김건희 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차적으로 특검보다 구속 수사가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저는 박수 치겠습니다. 왜 야, 이렇게 시원한 후보가 계시네. 왜 구속 수사가 1차적이냐면요. 본연이 드러난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계속해서 증거 인멸과 그다음에 도주 그리고 사라지는 이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분노해야 되고 단호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또한 검사들이 함부로 이제는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통해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 정권이 탄핵받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감찰받고 우리가 외려 범죄 행위로 기소당할 수도 있겠네라는 검사들의 대대적인 자기의 그 반성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국힘당의 압도적인 패배를 통해서 검사들 집단들의 엄청난 자기 반성과 자기 변화들을 그 추동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김건희 또한 검사들이 먼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그러한 김건희 구속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네. 예, 이거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자 결단이었던 것인데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거의 공무원 입에서 지금 공건이 나오고 자유북진 통일 세미나도 열렸다는 소식도 들려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서울의 소리의 1차 목표도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예.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내심적으로 그래서 예. 1번 평화 2번 전쟁이라는 캠페인 방송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도전적인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 우리나라 윤석열이나 둘이 지금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고 천공이 2020년도 10월에 통일시킨다. 또 김건희도 취재형 목사 면전에서 통일시킬 거예요. 시킬 거예요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평화통일은 아닌 것 같아요. 평화통일을 하려면 좀 남북 협상이 정상이 만나서 예. 그래야 2025년 10월에 통일이 될 텐데 예. 이거 뭐 정말 위험한데 이 부분에 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번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 양무석 후보는 이 한반도 평화를 꼭 지켜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런 발언들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초극대화시키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존심이 없어서 중국 가서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온화한 모습으로 심지어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참아냈겠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비록 모멸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가에 도움이 되면 그것을 감수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외교와 대북 관계였었습니다. 자존심이 없어서 성깔이 없어서 그렇게 참았던 거 아닙니다. 결국 윤석열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남은 게 뭐죠? 대중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고 있고 한국 경제는 사실상 폭망의 단계에 접어들어 있고 남북관계는 일절의 대화도 없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북한은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대남 도발 발언들을 쏟아내게 만든 것 그 원인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없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도적인 패배들을 그들에게 안김으로써 그리고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김으로써 말 그대로 거리에서는 윤석열 다도투쟁을 국회에서는 윤석열 단핵투쟁을 외치는 그 수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응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정말 시원한 말씀해 주셨는데 댓글 쓰면서 이제 박사님이라고 쓰는 분이 있는데 안산갑 양문석 후보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아는 건데 이제 이번 유교 부분에 예, 다른 건 제가 묻지 않고 저희가 이제 1번 승일, 2번 승일로 지금 독도가 다케시마 되고 그저께 이제 일본 예, 학생들한테 이제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그 새 주석조차 빼버리고 예. 독도는 원래 수천 년 전부터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였다고 가르치고 있고 예. 이런데 대한민국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항의 한마디 보도고 예. 심지어 일본 의상 면전에서 이제 대한민국 외부 장관 면전에서 일본 의상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대놓고 얘기도 항의 주자 보도는 예. 또 여러 가지 동해가 일본에 가지고 핵 폐수는 버려달라고 홍보해주고 뭐 이런 굴종 대일유교 뭐 위안부나 징용 문제까지 지금 굴종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나라가 일본에 종속되지 않나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어떤 숭배 일본을 숭배하는 세력이 한 20, 30%는 되는 것 같아요. 종로 가운데 일장기가 휘날리고 전범기가 대한민국에서 펄럭이고 이런 부분이 수평적인 외교를 하자는 거지 일본을 배척하자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수평적인 대일유교를 해야 되는데 굴종유교에 대해서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말씀 네. 해주세요. 경선 이후에 여기에서 양문석에 대한 불쾌감, 불쾌한 분노들을 표현했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양문석을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인 자세가 훨씬 더 밉다라는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문석도 딱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윤석열의 대일 종속 행위가 너무 그 보기 싫어서 저는 양문석을 돕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일 종속, 대일 굴욕적 자세들을 계속해서 부추긴 건 정치인들보다는 언론입니다. 말 그대로 친일의 DNA를 가득 담고 있는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굴종의 자세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해 왔던 것이고, 그게 자신들이 일정하게 보수 정치인들을 지지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조건들을 대한민국이 감수하라고 강요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소재로 쓰이면서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일본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은 자신들의 편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이 자기들을 그 수비해주고 옹호해주고 그 어떤 때는 지지까지 해주는 이러한 행태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그들은 입을 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주요 정치인들도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영재고 인재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언론개혁을 통해서 보수 언론들의 그 잘못된 입들을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랄한 그리고 비열한 보도와 해설을 해내는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이렇게 쓰다가 우리 회사 망하겠네. 이렇게 쓰다가 우리 재산 통째로 날라가겠네. 이러한 미국 정도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때려야 저는 일정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설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해설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시청자들 가운데 뭐 강경 발언이라는데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가 네.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이 60% 이상이라니까요. 이번 선거에서 강경하게 윤석열 탄핵이나 심판을 안 했지만 뭘로 선거를 합니까? 이 분위기를 봐서 뭐 부산이나 대구 가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뭐 안산만 해도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30% 싫어하는 사람이 60%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현장 분위기에 맞게 선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 비판을 못 한다면 안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이 제가 하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너무 강경하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강경하다고 느껴지고 이 부분이 그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왜? 이게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그 대미굴종, 대일굴종,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공격하면서 오는 엄청난 무역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우리가 봤던 겁니다.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국민이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강경하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지나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에서 180석을 얻었는데 네. 뭐 했습니까? 일보됐죠. 어떤 분들은 뭐 비하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 선거 때 제대로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후보가 국회 들어간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거 때 그것을 후보의 면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 들어가서 윤석열 탄핵을 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서 윤석열 탄핵 주차 이 얘기 못 한다면 나는 그분들 국회 들어가도 탄핵에 발뺌하고 앞장서지 않을 거라고 이럴 사람을 뽑는 거지. 그냥 두리뭉실한 사람을 뽑는 게 국회의원 선거 아니다. 그건 21대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일당 100원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강경하다고. 제가 지금 뭐 인터뷰하는 게 무슨 강경 무슨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 양문석 후보가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 1번 민생경제 회복, 네. 2번 민생경제 폭망. 지금 안산에도 엄청 지금 빈 가게들이 많고 이렇게 어려운데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양문석 후보가 여기서 당선되면 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뭐 하실 건지 안산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셔야 되죠. 국회의원은 지역국회의원이 아니고 전반적인 대한민국 국정을 보는 분이잖아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지난 경선 이후에 처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거짓말이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평소에 장보기를 즐겨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보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파한단에 875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저 뻔뻔한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격이면 어느 산업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1차적으로 비판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장보기를 했었으면 파 한 단이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는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쇼를 통해서 속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러한 쇼가 누적되고 그러한 쇼가 계속해서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치를 저는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역화폐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공공 영역에서 풀어야 되고요. 경제가 좋을 때는 민간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극도로 상실될 때는 공공 영역에서 수용을 해야 되고요. 일자리가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공공영역보다는 민간영역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말 힘들다 못살겠다 고통스럽다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제발 지역화폐라도 좀 풀어달라. 이 지역화폐를 안 푸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흔적 지우려고 많은 상인들이 그렇게 애달게 절규하면서 지역화폐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흔적 지우기 하고 정치적 이유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지요. 돌 수 있는 그 돈들을 정책적으로 돌려야 하는 그 돈들을 차단시켜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많은 민생 경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시장 안에서는 최소한 지역화폐가 돌아야 지역화폐를 지원해야 현재 이 호흡이 거칠어진 서민들 소상공인들에게 그 호흡만이라도 안정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서민 그,을 유연한 정책이 지역화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예산을 다 줄이고, 이번에, 작년 말에 예산 심의 때 좀, 민주당이 좀, 그걸 증액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실질적으로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각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지역화폐인데, 그 부분만 좀 하나 꼭 해 주셔도 되고, 각, 그 후보들, 인터뷰 해보니까 다 지역화폐 얘기는 다들 하시더라고요. 지역화폐를 누가 맨 처음 했냐, 먼저 했냐 물으면 전부 이재명 대표가 먼저 했다고 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는 거 윤석열은 판단이 875원이 적절하다 했는데 판농사 농부들이 지금 극렬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문자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를 알지 않아요. 네. 답신이 안 와.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런데 이렇게 경제를 모르는 또 경제를 모르면 경제를 잘 아는 장관한테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말은 듣지도 않아.
예, 천공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하늘이 내려준다. 윤석열의 회의석상에서 나는 하늘이 내려준 놈이니까 함부로 나한테 조언하지 말라 이런 걸 폭로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너무 강경한데 지금부터는 안산 유권자를 위해서 아주 부드럽게 일장 호소 연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꾸 강경하다니까 진짜 부드러운 모습으로 안산 유권자를 향해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진짜 양문석 후보의 부드러움이 오늘 나옵니다. 예. 네. 그 사 그 사적인 자리와 그다음에 공적인 자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의 톤이 대부분 이 정도의 톤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안산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 시대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그분들이 눈물로 국회 가면 꼭 지역 화폐라도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억장이 무너지고요. 좋은 정책은 그것이 누가 했든지 간에 개성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더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이제는 당연한 원칙이 되고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이유로 그 라이벌이 만들었던 그러한 정책들의 흔적을 지우고 끊어내고 도려내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 시민들 그리고 우리 번호 1, 2, 3동 그다음에 4동, 4이동, 해양동, 팔곡동, 금근동, 사사동, 바늘동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 정치인이 한없이 부드러울 수도 있고 한없이 강경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한없이 부드러운 정치인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나 한두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나 부드러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순한 양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치의 행태들 그다음에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현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범같이 호랑이처럼 포효하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고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양문석이 항상 화가 나 있다.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이야기하냐. 왜 저렇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대적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시급한 상황이라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면 양문석이 먼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요. 누구 한 사람에도 먼저 거리에 뛰쳐나가야 된다면 양문석이 먼저 깃발 들고 뛰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엄중한 시국의 시절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양문석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정국이 또 한 장을 넘길 때 이 역사의 페이지를 또 한 번 넘길 때 아 양문석이 정말 부드러워졌구나 정말 편하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농담할 수 있는 언제든지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원달 부드러운 일어나시는 게 네. 부드러운 남자라 아주 부드럽게 했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막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분들의 심정 고맙게 인사 좀 해서 네. 얼마나 양 후보를 위하면 네. 예, 걱정돼가지고 이분들이 걱정돼가지고 하는 예. 말씀이지 예, 예. 양문석 후보를 위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싫은 소리도 받아들여야 돼 후보는. 예. 그래서 그분들께
크게 주두리 인사 한번 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예. 부드러운 남자 양문석 후보. 예. 기호 1번 양문석을 지지해 주십시오. 예.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 양문석 후보 부드럽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있어서 강경하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국은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 들어야 되는 깃발을 양문석이 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깃발 들고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허물허물하고 부드럽기만 하면 그 깃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들을 그 한 열흘 만에 갖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선거 국면에 서서 반드시 승리로 여러분들에게 보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